맛있는데. 그래서 반찬 먹으면 되게 끝도 없이 먹게 돼. 약간 맞아요. 매력 있어.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아 맞아요. 그 되게 짠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물 찾아요. 근데 이게 반찬이 살짝 과하지 않게 장조림이나 멸치 볶음 이런 거 먹으면 진짜 끊임없이 들어가요. 어떡해요? 맞아. 진짜 멸치 볶음 인정. 멸치 볶음 너무 맛있어. 저번에 미소 언니 멸치 볶음 먹다가 진짜 거의 아 저희 엄마가 멸치 아 이거 TMI 대박이다. 아 저희 엄마가 멸치 볶음을 해줬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거의 한 통을 비웠어요. 많이 먹으래요 팬분. 맞지 진짜 맛있었지. 네 진짜 요리 진짜 맛있긴 맛있었어요. 그래서 미소가 어머니가 보내준 반찬 통을 그날에 택배가 와서 뭐가 왔지? 하고 딱 뜨는데 멸치볶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다 먹을 뻔했어요. 거의 80% 먹었어요. 80% 이 정도 남았나? 제가 그때 배불렀거든요. 배불러서 아 진짜 숙소 와서 아무것도 안 먹고 바로 자야지 생각하고 딱 왔는데 엄마가 반찬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까보기만 했는데 먹고 싶은 거여서 한 입만 먹어야지 했는데 진짜 다 먹었어요. 미소 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미소의 유행어가 있거든요. 그거잖아. 아 배 안 고픈데 괜히 다 먹었어. 배 안 고픈데 자꾸 들어가. 맨날 배 안 고픈데 맨날 먹고 맞지? 긴장하지? 긴장하지 수민아? 네. 어, 유행어예요. 유행어. 그래 한별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같아요, 요정이에요 오늘은. 네. 오늘 수민 언니랑 저랑 화강 커플이에요. 아. 아. 제일 귀여워요 알고 보면. 오 아이 뭐야?